지능이 뭘까요? 지능? 지능. 똑똑하면, 계산 잘하면 다 지능이 높은가? 그건 아닌 거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 복잡한 어떤, 우리 복잡계에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당면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바로 지능이라는 거예요. 즉 문제 해결 능력이다. 위기 극복 능력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야구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 극복을 해나가면서 경기를 치러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보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지 이걸 보면 먼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를 잘해야 돼요. 그죠? 현재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해요. 그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복잡한 상황들을 모두 다 인지를 해서 그게 뇌로 들어가죠. 정보가 뇌로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조율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억들, 이런 것들과 만나서 그 사건을 인지하고 조율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건 결과값인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는. 자, 요 세 가지 단계 기억 잘 하세요. 자, 그럼 지능은 어디 있을까요? 지능, 이 인지하고 조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상황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근육만 튼튼하면 다 잘할 수 있나요? 근육 이만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걸 하는 건 결국은 뇌와 신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경과 신경의 만남, 접합을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냅스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선택되고 강화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잊혀진 건 다시 돌릴 수 없죠. 네. 새로 이제 여러 개를 선택했다가 선택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몸속 깊은 곳에, 세포 속 깊숙한 곳에, 뇌세포 깊숙한 곳에 기억이 됩니다. 잊혀진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나 동작을 기억하는 것 같으시겠지만 사실 그 모든 사건들은 감정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많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가 이제 뭔가를 하고 성공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공했을 때,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쾌감, 만족감,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는 그때 실수했을 때 기분 나쁜 그런 감정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아니면 뭐 코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 아이가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그 경험이 아이에게 어떤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만한 어떤 양분이 될 수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어떤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린 학부모니까 옆에서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경험과 실수의 경험 또 그리고 교육, 그 들어서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관, 믿음, 신념, 여러 가지 기억들을 만들게 돼요. 이게 바로 아까 인지하고 조율하고 행동한다에서 조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이 아이의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그런 경험과 교육과 노출됐던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같은 상황에 노출이 돼도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유소년기에 이 아이의 많은 경험들은 정말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됐을 때 이 아이의 어떤 멘탈 관리나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